자, 우리 봄에 찾아온 하트 시그널 시즌 4. 과연 이번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을지 한번 빨리 보시죠. 네, 궁금합니다. 인플루언서들이 유전자 보면서 일을 시작하고 연애를 제대로 못했어요. 프로젝트 끝나고 갑자기 시간이 나면 가끔은 그럴 때 좀 외롭긴 하죠. 좋은 인연을 찾는다면 일상적인 것들이 기대되어 같이 장도 보러 갈 거고 같이 요리하고 같이 밥 먹고 그런 일상적인 것들. 저는 감정이 한번 생기면은 쉽게 변하지 않는 스타일이라서 무섭기도 해요. 혼자서도 잘 사는 법을 터득을 한 것 같거든요. 전주인가? 한옥마을? 여기 어디야? 서울 아닌 것 같지 않아요? 은평구. 아, 진관동. 어, 근데 신발 딱 신던 신발이야. 새 신발 아니고. 오. 오, 와, 모델 아니세요? 중정이 있어 이번에. 저기서 또 이제 난리 나고 울고 기다리고 기다리는데 안 오고. 약간 강동원 씨 닮지 않았어요? 모델이신 것 같은데. 잘못 안 계신가? 아니 비율이 너무 좋아. 우와. 아, 예쁘다.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. 어, 규칙. 아, 이 사람 되게 멋진데? 되게 자연스러워. 어, 그러니까.